졸업을 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스타트업에 취업한 지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한 6개월 정도는 거의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프로젝트는 한 3개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막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중간중간에 등산도 가고, 뭐 한강에서 뭐 런닝도 하고, 마라톤도 나가고, 뭐술 약속도 나가고, 뭐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뭐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게좀 기억에 남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풀스택 개발자하고 메타버스랑 이제 프론트 백엔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서 이제 R&D랑 뭐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 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타 부서 분들한테 이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일정 산출이나 핵심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고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분들이 저보고 이제 테이 씨는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회사의 핵심 인력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회사에 처음 출근하면은 노트에 빼곡히 적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랑 그다음에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일어난 것처럼 해서 적어요.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일 같은 말을 적는데 정말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즐거워요.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아웃풋 나는 게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또타 부서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그런 개발자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좀 기분이 좋고, 그리고 기술 관련해서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또 즐겁거든요. 그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돼가지고 되게 즐겁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과자 먹으면서 일하는 게더 재밌어요.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하면서 좀 어려웠다고 느끼는 건 이제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서 간의 어떤 스타일을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또 알아야 되고, 뭔가 이 포지션 잡는 것,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진심일 때, 나한테는 메인 프로젝트인데 타 부서 분들한테는 이게 서브 프로젝트일 때, 그럴 때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할때 힘이 분산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좀 기술 부채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괴롭고 그런 어려움을 좀 느낍니다. 뭐더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에 이제 똑똑하고 경험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회사의 헤드분들이 그러신데, 이제 뭐 생각이나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좀 일이 잘안 된다고 느껴져서, 그럴 때좀 어려움을 느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팀노바 팀장님들만큼 그런 개발적인 부분에서 혹은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이제 피드백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얼만큼 못 하고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걸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경력 10년 차 이상의 베테랑 분들이랑 일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똑똑하시고 경험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 성공 경험이 있으시고, 일단. 그 다음에 대화 스킬이나 또 사람 관리를 잘 하시는데 특히 생각을 깊게 하시면서 판단이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또 최근에는 팀노바 수료생 한 분을 제 회사에 추천을 해가지고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이제 명불허전 힘노바 수로생이라고 되게 든든하고 아웃풋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힘노바에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어떤 게 있었어요? 되게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지만 마침 기찬 팀장님이 계시니까 그 팀장님이 기초 16주에 그러니까 과제 검사할 때 말씀하신 게 답답할 때 포기하는 사람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얘기 겸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남고 그게 일하면서 답답한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오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언젠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단계가 이제 갈수록 제가 점점 단단해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좀 피드백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우리 스페어스 팀이 이제 준 피드백이 수동적이다라는 피드백을 줬는데, 이 피드백은 뭔가 저의 삶을 좀 관통하는 피드백이라서 기억에 좀 남아요. 여전히 좀 수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만큼은 좀 능동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인사를 한다든지, 목소리를 내서 좀 회의를 주도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 일이라 제가 드렸던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그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포기해요. 그 상황을 포기하고, 남 탓을 할 때도 있고, 상황 탓을 할 때도 있고, 또 어쩌면은, 이건 나의 한계다. 난 이걸 할수 없다.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사실 그렇게 했을 때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잘 기억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고맙게 생각이 드네요. 계속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노반을 다니실 때, 내가 그때도 이런 것들을 알았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팀노반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습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성장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관찰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말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갖고 있는 습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이 이제 책 읽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글을 보는 거랑 글을 쓰는 습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에 쌓아 올릴 수 있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습관이라서 이거를 내가 미리미리 알고서 좀 이런 읽고 쓰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좀 있습니다. 팀노바 생활을 할 때도 효과적이고 이후에 제 삶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로서 얻고 싶은 성공과 그 성공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핵심 기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개발자가 되는 거가 이제 개발자로서 얻고 싶은 성공인데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 상장을 시켜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글 쓴다고 했잖아요. 회사에 와가지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시작이라서 근데 또첫 회사인데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도달해 있을까? 그랬을 때 10%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부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아까 언급한 이제 스페어스 팀원이랑 이제 최근에 함수형 코딩 관련해가지고 스터디를 시작을 했거든요. 함수형 사고에 대한 정의라든지 뭔가 예시를 보고 현실적인 문제에 함수형 사고를 적용해 보는 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책을 같이 읽고 글도 쓰고 앞에서 이제 나와서 강의하듯이 발표도 하거든요. 저희 팀노바 사무실에서 뭔가 공부 텐션을 유지할 수가 있고
뭐글 쓰는 능력, 그리고 말하기 스킬이 향상되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씨한테 팀노바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팀노바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고요. 개발자로서 인생, 그 뿌리가 되는 곳. 그래서 특히나 팀노바 팀원들이다라고 하면은 좀 눈빛이 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뭔가 신뢰를 갖고 바라보는 느낌. 그 정도로 팀노바를 좋아하고 팀노바 사람들을 이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배우려는 사람들 혹은 개발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개발 지망생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은, 뭐, 개발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미를 갖고 시작을 한 거는 너무 좋은데, 정말 적성에 맞는 일인지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의심하고 하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맞고 흥미와 적성이 정말 일치한다면, 이제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성실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이제 갖고서 하고 싶은 거 즐겁게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팀원님은 제가 비대면에서 과제 검사도 하면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되게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잘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걸 스스로 지켜내지 못해요. 근데 테이 팀원님께서는 그 말을 내뱉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하는 팀원으로서 기억에 남아요. 겉으로 보기에 딱 첫인상이 테이 팀원님께서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같이 수업을 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상당히 끈기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데이티머님께서 원하시는 그 노트에 적혀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테이티머님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내 인생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테이티머님의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을 계속 지켜 나가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뭐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많은 위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걸 끝까지 잘 지켜 나가시고 원하는 삶을 유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뵙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